그러면 업비트의 이제 차트를 보는 거야. 업비트의 차트를 봐야 하는데 업비트 기준으로는 이게 지금 4시간 봉이거든요. 4시간 봉상은 뭐 피파 걸 떠나서 이제 업비트 기준으로 제가 본다 했으니까 업비트 기준으로 볼게요. 보는데 제가 형님들한테 했던 말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형님들 이거 올라가는데도 다시 말아 올리는데도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올라가는데도 이거 분명히 시간이 걸리니까 올라가더라도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거 한 번에 못 날라가요. 4시간 봉상은 추세가 충분히 살아있지만 1시간 봉상 매수 타점을 잡으려면 1시간 분명히 시간이 걸린다라고 형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얘가 별로 그렇게 막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기간을 보면 진짜 오늘 제가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말했는데 오늘 벌써 목요일이에요. 벌써 2, 3일이 지났어.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형님들이 잘 알고 왜 얘는 시간이 걸릴까? 올라가는데 왜한 번에 많이 못 올라가고 시간이 걸리면서 매수 타점을 분명히 나한테 줄 거라고 무당이가 자꾸 얘기를 하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형님들이 체크해야 될거 우선 거래량이 여기서 터졌잖아. 그리고 나서 매물대가 여기가 형성이 됐어요. 1차적으로 맞고 눌렸는데 얘가 다시 지금 올라탔죠. 그리고 지금 4시간 봉상 어떻게 됐습니까? 비파 차트는 이미 전고 뚫었지만 얘는 못 뚫었어요. 못 뚫었는데 4시간 봉상은 이미 우상향이야. 아직도 우상향이에요. 추세가 살아있단 얘기죠. 그러면 1시간 봉상 우리는 타점을 잡아야 돼요, 이제는. 그러면 얘가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타점은 어딥니까? 얘가 올라가면 여기에 저항을 무조건 받겠죠. 그리고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 혹은 그 보조지표로 제가 형님들한테 무당매매기법을 알려드린 게 있었죠. 무당매매기법 그 기준대로 매수 타점을 이제 잡아내야 돼요. 얘가 이대로 계속 타점 안 주고 이렇게 계속 간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여기서 무조건 한번 걸릴 거예요. 걸린다. 그러면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은 여기까지 간다면 여기에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여기 안 걸리고 얘가 여기서 눌리면 여기까지 보는 거고. 얘가 목표가가 여기까지 왔다. 예를 들어 목표가가 다시 치고 다시 그려드릴게요. 매물대가 여기입니다. 매물대가 여긴데 얘가 지금 가서 여기를 만약에 헤드 머리를 맞고 내려오면 얘가 눌릴 수 있는 목표 자리는 여기입니다. 625만원 선이겠죠. 근데 지금 눌리면 여기까지 와요. 지금 눌리면 얘는 지금 여기서 나온 매도세가 있죠. 매도세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하느냐고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다시 소화하는 그림을 만드는 거고, 차트로는 다시 이어가려고 만드는 차트를 만들고 있는 건 맞습니다. 얘는 다시 그래도 항상 변수는 생각하셔야 돼요. 형님들한테는 변수, 떨어지는 변수. 근데 확률적으로는 상방이 확률이 훨씬 높죠. 지금 상으로 봤을 땐. 지금 업비트 차트로는 비파 차트는 아직 좋은데 업비트 차트는 이제 매수 타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얘는 맞고 내려와서 다시 돌려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면 전 저점 잡고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페이크는 한번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페이크는 나올 수 있고 그 웨이크에 손절이 나가더라도 형님들은 도전해 하셔야 돼요. 무서워하지 말고. 위험한 구간이 깨지기 전까진 혹은 4시간 봉상 좀안 좋은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추세가 계속 이어간다면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는 올라갔다가 분명히 한번 눌릴 거예요. 눌렸다가 다시 돌리는 패턴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매수 잡고 손절은 이런데 잡으시면 돼요. 근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크게 누르고 이렇게 가버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손절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구간에서. 근데 여기서 다시 잡으시면 돼요. 요만큼 손절이라고 하겠지만 형님들이 먹을 수 있는 건 훨씬 많습니다. 이거를 왜 손절을 다시 간다 하더라도 무조건 쳐야 되냐면 무조건 손절은 치셔야 돼요. 다시 잡는 한이 있어도. 제발 물리지 마세요.